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편은 우리 주방 편이에요. 이쪽은 세 개의 여기 전기 그릴 세개 해놓고 이렇게 바베큐 소를 넣은 베리 그리고 후춧빵, 버섯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팅을 해놨고요. 이게 여러 가지를 한 개당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? 메뉴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가는 건지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갖고 여러 개 만들어줘서 이 우선순위로 메뉴 생산의 우선순위를 차등 주고 있어요. 이게 따로따로 올라가면 하나만 만들어도 될것 같기는 한데. 그리고 자동화, 여기 자동 정리기 이렇게 세 개가 있고, 여기서 음식 재료가 오면 우리 자동 정리기가 여기에 배분을 해주고, 그리고 음식이 완성이 되면 여기를 통해 갖고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서 이산화탄소 내에 저장하도록 지금 제가 이 자동 정리기 컨베이너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. 여기에는 여기 석탄을 넣어두고, 석탄을 여기다 이제 신호 모자라 세팅, 얘가 주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. 여기 밑에는 우리 배급 상자고, 처음에 요 자동 정리기를 바로 만들려고 하면 또 테크가 오래 걸리잖아요. 연구 같은 경우에. 그때를 대비를 해서 여기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쌓이는 이 구간에 배급 상자를 만들어 두고, 그리고 외부에서 생기는 꼬집구축공이나 아니면 진눈깨비 나달이나 고기를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세팅을 해놨어요. 영양바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를 열면 생기는 거 그거 여기다 넣어두라고 세팅을 해놨고요. 이렇게 만들어두고 자동화 네,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. 여기에 지금 44,000, 96,000. 그리고 얘네들이 음식을 바로 여기서 가져가서 밑에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서 동선 낭비가 덜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긴 좀 복잡한데, 우리 컨베이너 레일이에요. 자동정리기는 이쪽으로 보내주고, 여기서 나오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 같은 건 이쪽으로 들어가라. 이게 여기 꼬집구축공,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진눈깨비비에. 아, 쪼지마. 이렇게 잘. 꼬집구축공 여기 나온 거 여기다 넣어주고 있죠? 여기서 포인트는요, 여기에요. 이 타일 턱. 이거랑 이거. 왜냐면 우리가 얘네들이 화장실이 막혔을 경우 여기가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. 그때 물이 여기 이 턱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다 떨어져갖고 여기 배급 상자 안에 있는 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. 좀, 소변에 빠졌던 음식 먹는 거좀 그렇잖아요. 여기서 이 턱을 만들어서, 만약 여기 떨어지면 여기 바로 딱 떼주고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만 이렇게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. 여기 있는 거는 안 닿아요. 뭐, 갑자기 확 터지다던가 그런 거 아니면. 이 근처에는 뭐, 오염된 얼음이 녹을 일도 없으니까 디자인 이렇게 해주시고요. 만약,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두면 여기 흘린 거를 닦는 데도 이거 두 칸만 있으면 돼서 여기 다안 닦아도 돼서 그게 좀 좋아요. 자, 그러면 2번. 우리 주방편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나중에 또
또 만나요. 아,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자,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리 또 나중에 만나요. 빠이.